우리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. 부모님들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자, 뒤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. 우리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박수 한 번. 너무 오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같이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네요. 아버지,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산 그 시간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하나님,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하나님,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똑같은 그 다시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오 주님.
계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사랑 영원하리라.
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내 옆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에 뭉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시간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